정부가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개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과 세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가 공개됐는데요. 전문가들이 사천을 꺼리는 이유는 정주 여건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가우주정책센터가 발간한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보고서입니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운데 우주항공청 입지 관련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응답자 67%는 대전과 세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이라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지만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6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거,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운 도시 형태로 해서 전문가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중앙정부와 우리도 또 사천시가 함께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 전문가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은 사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진주 사천 지역의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인 그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시설과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경남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경계를 넘는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